드디어 이제 은수나마를 오늘 또 부화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은수나마는 이렇게 아주 작습니다. 뭐 일반 계란 한 3분의 2 정도 크기가 될까요? 예. 은수나미라는 품종이 그 닭 종류가 되게 좀 품종이 귀하고 알도 이렇게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 양계하시는 분들도 은수남 그 알을 구하는 게 많이 뭐 안 키우시더라고요. 예. 은수남 또 크기가 작습니다. 닭 크기가. 예. 자, 작년에 은수남 이제 한번 부화기 돌렸다가 모두 다 발생이 안 돼가지고 수정 난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받았습니다. 그 알 주시는 분에게.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테스트도 수정률 테스트도 다 하고 하셨다 해서 은수남을 이제 오늘 부화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24일이니까 2월 24일 그래서 뭐 계란은 항상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부화기에 넣어야 됩니다. 1번 알, 2번 알, 3번 알, 4번 알, 5번 알, 일단 5개 알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결과가 잘 나와야 될 텐데. 일단은 뭐 부화기가 작동이 되면 이제 7일 후에 검난을 합니다. 검난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 수정이 일단 돼야 뭐 부화가 되겠죠. 그래서 7일 후에 검난을 했을 때 뭐 발생이라도 다 되어 있으면 네. 중간에 부화가 없이 실패하더라도 좀 덜 아쉽고 아예 수정이 안 된 알 같으면 이제 전기료만 이제 남겨놓는 게 맛있겠죠. 그래서 잘 이렇게 21일 후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